안녕 동생들. 오늘은 언니가 아데노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 아데노신은 DNA, RNA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아데닌에 오탄당인 리보스가 붙은 구조고, 여기에 3인상기가 붙게 되면 생체 에너지로 활용되는 ATP가 생성돼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 및 항상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아데노신은 우리 몸속 세포에도 존재하지만 체내에 축적되진 않아.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섬유화세포와 콜라겐 생성이 줄어서 피부 두께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기 쉽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쉽게 손상받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거야. 또 아데노신은 염증세포의 작용을 억제해서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올려줘서 지성 피부의 트러블 개선에도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리고 최근에는 탈모 방지와 모발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데노신은 백색의 분말 형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주름 기능성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데, 화장품에 0.04%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주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 또 아데노신은 피부 침투력이 좋고 안정성과 지속력이 뛰어난 데다 자외선에도 안정적이라 낮, 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장점은 다른 주름 기능성 성분인 레티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레티놀 편에서 더 자세히 알려줄게. 자, 이제 주름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에 대해 잘 알았지? 언니가 알려줬으면 하는 성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고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